조계종의 경자년 새해는 역점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 불사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원행 수집 체제 조계종단은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건립 등 백만원력 결집 불사에 힘을 쏟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계종의 경자년 시무식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 경자년 새해 첫 업무 시작과 함께 백만원력 결집 불사의 가시적 성과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중앙, 산하기관 종무원들이 참석한 시무식에서도 백만원력의 역점 사업들이 강조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백만원력 결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해로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기공식을 통해 종조들에게 한국 불교의 변화와 희망을 전달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는 3월 세종시 불교문화홍보체험관 착공과 위례신도시 포교당, 용주사 문화보존센터의 첫 삽을 뜨는 일도 새해 핵심 사업들입니다. 안방에서 치러지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와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 등의 국제 행사도 올해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무원 개개인의 역할과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사위와 불자의 축복 속에서 결실을 이루고 다시 우리 모두가 성취된 결과물을 대중에게 회양하기를 바란합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힘차게 불사를 이뤄나갈 시간이 왔다며 36대 집행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마침바 소임에 힘하다 보면 다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교원장 지용 스님은 종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종식시키자며 새해 덕담을 건넸습니다.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과 원력으로 올 한 해를 살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무식에선 서울 봉은사가 백만원력 결집 불사금 5억 원을 종단에 기부해 종단의 새해 역점 사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불기 2564년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이 준비하고 있는 백만원력 결집 불사 등 주요 역점 사업이 새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